이번엔 뉴금붕어밴드인데요. 영어로는 뉴 골드피쉬고요. 그리고 팀에서 막내입니다. 이번엔 처음 올해 1월부터 여기 보컬로 들어왔는데 제 인생 첫 공연이에요. 제가 학교에서 일하는데 제 제자가 좀 찾아왔어요. 그래서 지금 저희 고등학생 친구들, 작년 중학생 졸업한 친구들,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저희 친구분들이랑 가족이 외할아버지가 경상도 김천에서 또 와주셔서 라는 곡이었고요. 지금 제가 불러드릴 곡은 이 아이의 한숨입니다. 그대로 내 왼팔로
방금 들으신 곡은 이아이의 한숨이라는 곡이고요. 가사가 되게 좋아서 많이 좋아하는 곡인데 제 인생 첫 공연의 첫 곡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.
연인 관계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것도 뭐 이제 일부분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그런 실존적인 외로움, 쓸쓸함 그런 것을 좀 사람을 통해서 관계 밑에서 꼽게 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지 않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좀 생각하였습니다. 아 외로워. 더 외로워. 바다 더 비싼 곳을 왜 봐요
2001년생이라서 만 17세밖에 안 됐는데 약간 천재적이에요. 엄청 그 오빠랑 둘이서 약간 미친 천재, 음악 천재 둘이서 이렇게 막 세계를 누비고 다니는 중입니다. 관심 가져주시고 제가 홍보 안 해도 이미 월드와이드 탑급이지만 네, 진짜 좋아요. 그리고 마지막 저희 이제 다섯 번째 곡이 이제 두 곡 남았는데 레이브걸랑 저랑 한 곡씩 남았어요. 그래서 다섯 번째 곡은 되게 좋은 곡이었죠? 그거 그래서 그 다음 곡을 들어주시면 되겠고요. 제 두뇌 오류는 여기까지여서 다음 곡 들려드리겠습니다.
익숙됐어요, 익숙됐어요. 아, 아까 했던 거 그대로. 아까 되게 좋았던 그 곡이었죠? 네, 조자 스미스의 티네이지 판타지라는 곡이었습니다. 10대의 환상이라는 곡이었는데요. 우리 모두는 갖고 싶, 뭔가 갖고 있을 때는 가지고 싶지 않아 보이고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또 갖고 싶고 뭔가 그런 내용이었어요. 이제 저희 마지막 곡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저희 팀 이름 다시 한번 네, 뉴금붕어밴드고요. 영어로 뉴골드피쉬 밴드고요. 네, 제가 예전에 잘 모를 때는 밴드에서 다 보컬만 주로 보시니까 뭔가 보컬이 막 아 보컬이 짱이지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제가 밴드에 직접 들어와서 활동을 처음으로 해보니까 저희 이렇게 세션 분들이 굉장히 훨씬 더 수고가 많으시거든요. 한 번씩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고 리더님이 한번 소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한번 한 번씩 봐주세요. 네, 저희 리더님이세요. 리더님. 리더님! 마지막이니까요. 마지막이 또 이제 키보드 건반의 현 간지. 드럼의 마초남이신데요. 여기 보시면 굉장히 드시고 굉장히 멋지신 포총년이신데요. 네, 붕붕어님이십니다. 네, 붕붕어를 붕붕어 주시고요. 그리고 저희 키보드 또 언니 있으신데 여기 네. 맞아요. 또 베이스가 김동준 오빠고요. 마지막 곡은 유명해서 아마 거의 아실 것 같아요. 브루노 마스의 Just the way you are 이라는 곡입니다. 네,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